안녕하세요. YC 플레이어고 시발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참여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예. Yo, peace. 실미도 옛날에 영화? 영화 보다가 한번 쳐봤는데 있어가지고 한번 오게 됐죠. 새로운 음악 토론하고 경치 좋은 데서 더 넓은 그 시야와 언더마인드에서 벗어나서 곡을 작업하려고 이제 이런 트인 곳에. 아, 그러세요? 네, 저희가 왔죠. 바다 보러 왔다면서 왜 동굴로 내려가는 거야? 아, 동굴 가야 이제 소리가 또 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동굴 스피커잖아요. 자연의 스피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게 됐죠.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기 딱 보면 옛날에 제가 또 훈련도 했었고. 무슨 훈련? 그래서 달리기 훈련. 또 굳이 이런 길로 응? 여기 밟고 오시면은 이제 대중적으로 이번에는 아예 저희가 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럼 기존에는 대중적이지 않았다는 건가? 예, 좀 그런 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콜라보니까요. 제가 뭐 작곡까지 다 한 게 아니고 비트를 받아서 제가 가사 써서 발매가 되면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봐야겠네. 예, 무조건 들어봐야죠. 들어봐 히바 채널이야 히바 채널. 형이 이제 그 작곡을 하셨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일단 곡 만들면서 네. 프리스타일 Y를 한참 들었던 때를 떠올렸고 많이 되게 풋내나는 사랑 네. 흔한 삼각관계부터 시작해서 네. 다른 남자에게 뺏긴? 네,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뺏긴? 아.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지 못한. 아, 이제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치. 예, 되게 사랑하는데, 능력도 없고, 뭐. 어, 진짜, 그렇지. 예, 능력도 없고. 그러면 그 내용으로 갈까요? 딱 들어도 되게 좋아요. 야. 야. 헤이 hey. 남 내게 사랑을 참여 넌 내게 이별을 안녕 너와 나 사이 이젠 끝났어 상처만 가득한 지금이 작별 사랑의 충성 맹세한 내 각성 넌 별거 아니란 듯이 무참히지 밥 난 내게 놀아놨어 전부 다 속아서 넌 잠시 내게 왔다가 가볍게 떠났어 멜로디가 있는 랩 말고 그냥 노래를 부르는 부분도 섞어서 예. 뭔가 기승전결 같은 거를 주어도 괜찮지 않을까? 예, 후렴. 그러니까 사비라고도 하죠, 용어로. 질문 하나만 제가 더 드릴게요. 그러면 형이 이제 사비, 그러니까 후렴구를 맡은 건데 어떤 스타일로 좀 하고 싶다, 이런 거? 일단 멜로디 라인은 일단 떠올린 게 있어서 예. 아마 빠른 시일에 그 멜로디 라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너한테 공유를 해줄 건데 내가 어떻게 보컬을 얹을지는 모르겠어 일단 나는 내 OST를 만들고 한 음악을 가지고는 있지만 네. 경험이 없지 나는 프로가 아니니까 너처럼 내가 평상시에 부르는 내 목소리로 하는 거 말고는 예. 뭐 없을 것 같아 비트 들어도 딱 저는 꽂혔거든요. 듣고 좋다. 그냥 딱 이게 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히발 채널이란 걸 오픈할 건데 이번에 음악이나 뭐 인생이나 힙합이나 이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생각대로 예, 그 상담을 또 해드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